구조 2008 새로 나온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2008은 이전 세대는 국내에서 초반에 좀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그러니까 미니밴과 해치백의 성격을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 그리고 크기에 비해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춰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했던 그런 차로 기억이 됩니다. 구조가 이전에 3008을 약간 비슷한 성격의 차였던 것을 다음 세대로 넘기면서 SUV 스타일로 다듬어서 내놨었는데요. 2008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서 약간 SUV와 같은 스타일을 좀 더 강조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 세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스타일은 SUV처럼 변했지만은 실내 공간은 뭐 이전보다 더 넓어졌다고 하고요. 실제로 휠 베이스가 65mm 길어지고 차체 전체 길이가 13cm 정도 길어진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함께 커졌을 걸로 보입니다. 디자인은 뭐 상당히 급진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미 윗급 모델들 308이나 3008, 5008 같은 모델들에서 이미 익숙하게 볼 수 있었던 요즘 푸조의 패밀리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푸조 차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하게 느끼실 만한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요소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름이 작은 그리고 약간 팔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위아래를 모두 D컷으로 잘라놓은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 너머로 멀찍하니 자리 잡고 있는 계기판 그리고 독립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뭐 터치 스크린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버튼들은 따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놔서 비교적 쓰기 편리하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모델명 뒤에 SUV라는 표현을 굳이 붙여서 쓰고 있을 만큼 SUV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내 구성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해치백과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높이 올라와 있는 대시보드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을 나눠 쓰는 208과의 차이점을 들자면은 센터페시아,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아래쪽에 있는 수납공간 부분이 조금 더 위쪽으로 여유가 더해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봤을 때에는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이는 계기판이 풀 LCD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정보들의 구성 같은 것들은 상당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입체적인 홀로그램 같은 분위기를 내는 계기판 디자인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배경에 주요 정보들을 표시를 하고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한 겹 위에 있는 판에 따로 표시를 하는 그런 식의 약간 좀 재치 있는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복잡한 기술을 넣는 것보다 유독 단순한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재치 있고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에 들어가 있는 130마력 1500cc 디젤 엔진은 전 세대에 들어갔던 엔진과 기본적인 특성은 같은데 새로운 배출가스 규정에 맞춰서 좀 더 효율과 배출가스 정화 특성을 향상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던 거에 비하면은 차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차의 덩치에 적당히 알맞는 그런 힘을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8이 초기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MCP
자동화 수동 변속기를 쓰면서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회전 때 특히 약간 좀 갈갈거리는 특유의 소리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푸조는 이런 디젤 엔진 소리를 좀 갈갈거리는 약간 높은 톤으로 나는 그런 소리들을 좀 묵직하게 다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듣기 좋게 순화를 시켜놓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뒤 회전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상당히 묵직하고 낮은 톤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디젤 엔진 특유의 불쾌한 톤은 꽤 자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회전수가 낮을 때에는 부분들이 조금 도드라지게 들리기는 하지만은 일단 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차의 덩치라든가 배기량에 비해서 출력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꾸준히 쭉 하고 힘을 밀어주는 느낌이 나는 것은 역시 디젤 엔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차 그리고 주변 차들 상황을 봐서 적당히 속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달리면 되지만은 신호등 그리고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가다서기를 반복을 하다 보면은 초반에 정지했을 무려 정지 상태에 가까운 속도를 줄일 때라든가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했을 때 그때는 변속기가 약간 자동 변속기면서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독특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스톱 스타트 기능과 어우러졌을 때에는 약간 좀 거칠게 반응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하지만 정지하지 않고 그냥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거나 할 때에는 변속기는 차분하게 변속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운전에서는 뭐 크게 거슬리거나 부담스러운 그런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요. 유럽에서 2008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하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차가 르노 캡처입니다. 국내에도 이미 르노 삼성을 통해서 수입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캡처가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SUV스러운 특성을 좀 갖고 있다면은 오히려 2008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승용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SUV에 비슷한 그런 특성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시각적인 그리고 또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특성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특성이라든가 승차감 측면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탄탄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그런 푸조 특유의 스티어링 감각이나 승차감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승차감을 조금 더 편하게 세팅을 해놓은 캡처와는 대조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전통적인 프랑스 차 특유의 어떤 운전 재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008 쪽이 더 좋게 느껴지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전형적인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은 좀 탄탄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좀 차 움직임 솔직하게 전달하는 이런 특성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SUV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몰게 되면은 의외의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차의 움직임이 조금 더 운전자가 다루기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금은 더 여유 있는 스포티한 성격의 차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해치백보다는 조금 높지만은 전형적인 SUV보다는 낮은 시트 포지션 때문에
머리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시승할 때마다 좀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상당히 앉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고 있는 2008은 머리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차에는 선루프가 없기 때문에 선루프가 차지하는 만큼의 공간 여유가 더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머리 위로 손을 주먹을 넣어서 움직여 봤을 때에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한 반 정도의 더 여유가 있을 정도로 머리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전방 시야는 잘 갖춰져 있고 옆 부분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차체가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스포티한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룸미러를 통해서 보는 뒷시야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뒷좌석에 헤드레스트를 올렸을 때는 시야가 상당히 많이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에는 쿠션은 좀 탄탄한 편이고요. 굴곡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다듬은 건 아니지만은 가장자리 튀어나온 부분들이 적당히 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트 크기만 놓고 본다면은 전형적인 소형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승 뭐 환경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으로 달려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ADAS 기능은 제대로 작동을 시켜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입금 모델인 GT라인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고요. 사실 운전하고 차를 몰고 다니는 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뭐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뭐 다르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은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환경 관련해서 디젤 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같은 것들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좀 가솔린 엔진 모델이 들어올 수 있다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워낙에 푸조 같은 경우에는 좀 경쾌하고 역동적인 그런 운전의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2008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 모델이 들어와도 충분히 더 재미있는 그런 운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뭐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 관련된 수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프랑스 업체들 특히나 푸조 같은 업체들은 디젤 엔진 모델을 주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을 얹은 푸조차들을 들여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푸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인 2008을 함께 들여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차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수급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내연기관차처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판매되는 2008 경우에는 한불모터스 입장에서는 아마 디젤 엔진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보다는 아직까지는 디젤 엔진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상태가 좋은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국도, 고속도로로 이어진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연비가 뭐 잘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출발할 때 리셋하고 지금 체크한 차의 평균 연비가 24.3km 정도로 나옵니다. 평균 속도가 54km, 주행거리도 약 54km 정도 되고요.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진 측면들, 조금 더 알차진 주행감각인 것들이 2008의 새 모델에서 더 장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08 시승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